이어서 R3의 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F 모드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스팟 AF, 단일 원포인트 AF 영역 확장, 주변 확장, 플렉스블 존 AF 1, 2, 3, 전체 영역까지 총 8개의 AF 포인트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레이트 변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플렉시블 존 AF들의 경우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의 크기로 가로, 세로의 배율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형태의 커스터마이징 프레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단일 AF 포인트에서의 뭐 성능이 우수하다라는 점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른 그런 기종이 되었고요. 지면사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빼볼게요. 원샷 AF 상태에서는 뭐 동급 최고의 AF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그런 기종이 되고요. 서버 AF 설정을 통해서 사용하는 이 기능이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촬영에서는 서버 AF를 사용해서 그냥 편리하게 촬영하는 라이트한 촬영에서의 최적화가 함께 잘 이루어져 있다는 점도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AF 포인트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스마트 기본적인 사용자 설정일 때에는 약 96에서 100% 영역까지 가로 세로 부분은 100%까지 재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내려갔을 때 이동을 시켜서 이쪽 아래쪽 촬영하는 것도 배려해 주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적용이 되었고요. 이 전체 영역의 AF를 사용하게 되면은 사실상 거의 100 곱하기 100%의 영역까지의 AF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최초에 검출된 피사체들을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능력 자체가 상당히 우수해서 실제 사용이 인물이라든가 뭐 동물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적용이 된 AF 부분도 강화가 전반적으로 많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하게 편리하게 인물, 자동차, 동물에 대한 촬영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세밀해진 AF 프레임들과 더불어서 스마트 컨트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 멀티 컨트롤을 통해서 세밀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 또 터치 AF를 통해서 이렇게 아까 조작 인터페이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쉽고 편리한 추적 능력, 강력한 추적 능력에 세밀하고 빠르고 사용자의 취향과 입문 사용자까지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터치 관련 기능들까지 더불어서 저저도 마이너스 7.5EV까지 1.2 조리개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더욱 강화된 저조도 검출 능력, 딥러닝 기술, 저소음 셔터, AF와 관련한 다양한 전자식 AF 셔터를 통해서 왜곡이 적은 전자식 셔터를 통한 다양한 이제 초당 60프레임의 연산을 해서 초당 최대 30프레임까지의 연속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등 압도적으로 강력한 AF 머신으로서 EOS R3는 강력한 성능을 제공해주고 있는 기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물 검출 능력이라든가 동물 검출, 스포츠 촬영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아래 부분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